엄마가 딱 등을 때리면서 이 나쁜 놈 이래요. 그러면 이 나쁜 놈이란 말은 1차 언어에서는 정말 나쁘다는 뜻이에요. 화가 나야 돼요, 상대방이. 근데 2차 언어, 문학 언어에서는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언어의 한계 또는 언어의 초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인데, 언어로서 소통이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라는 책에도 언어는 오해의 근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하지 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말이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언어는 오해의 근원이라는 말 맞아요. 그런데 절반만 맞고 절반은 이해의 가교이기도 해요. 언어 때문에 소통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의 근원이란 말은 언어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언어는 좋은 도구이자 잘못 쓰면은 오해만 많이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왕자라는 책 자체가 언어잖아요. 말로 된 이야기잖아요. 말로 된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는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의 문제점이 또 있으니까 말을 잘 써야 되고 말 뒤에 깔려 있는 침묵 또는 말의 깊은 뜻 이것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이해의 가교와 오해의 근원이라고 하는 언어의 두면 중에 언어의 사용법 면에서 볼때 인간의 중요한 활동 장르 중에 철학과 예술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문학 책인 어린 왕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문학은 어디에 속하나요? 철학에 속하나요? 예술에 속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학을 예술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미술과 다르게 예술에도 속하면서 철학에도 속해요. 단지 이 문학의 영토는 예술 쪽에 영토가 많고 철학 쪽에는 영토가 적어요.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 비율이 작품마다 또는 장르마다 조금씩 달라요. 비교적으로 말하면 시는 예술적으로 영토가 많고 철학적으로 영토가 좁아요. 그런데 소설, 동화 이렇게 산문 문학들은 철학성이 점점 많아져요. 이렇게 해서 비율을 굳이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산문 문학은 한 6대 4 정도로 6이 예술이고 4가 철학이라고 한다면은 시는 7대 3으로 예술성이 1 높아지고 철학성이 1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미술이라고 하는 장르는 8대 2로 철학성 내지는 의미성은 2밖에 안 되고 예술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음악으로 가면 9대 1이 되어서 예술성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은 모차르트 음악이 있다고 치자고요. 모차르트 40번 교향악 딱 듣고 나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러고 모차르트에게 물어보거나 연주자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의미, 철학을 찾지 않는다고요. 느낌과 감동만 찾아요. 그렇다고 해서 철학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모차르트 교향곡의 대체적인 분위기와 베토벤 교향곡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죠. 그 다른 것에서 철학적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가야금 연주자가 가야금을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한 청중이 선생님, 이 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연주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같은 곡을 따르릉 연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곡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 묻지 말고 감상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가야금 연주자도 정말 예술의 핵심을 아는 그런 연주자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는 예술을 주로 삼고 철학을 종, 예술을 1번으로 삼고 철학을 2번으로 삼는 장르예요.
그러면 이때 더 중요한 것이 예술이니까 문학 작품은 먼저 읽어서 감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감동, 느낄 감, 움직일 동,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고 벅차오르고 흥분하고 간접 경험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철학적 인식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뭉크라고 하는 훌륭한 화가가 있죠. 그 화가가 그린 다른 그림은 몰라도 절규라고 하는 그림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부르짖는 사람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진짜 얼굴이 아니라 변형된 얼굴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변형을 시켜서 그렸는데 그림을 보면 와 하고 느낌이 와요. 이때 이 느낌을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해요. 또는 추상화 뭘 그리는지 몰라요. 근데 뭘 그렸지? 새를 추상화한 것인가? 이러고 보지 말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하든지 뭐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든지 간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을 때 또는 카탈로그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작가의 말도 있고 화가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고도 적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또 미술 해설사가 설명도 하고 하니까 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하고 이해하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것은 문학에서도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까 가야금 연주자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를 묻듯이 문학 작품을 놓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물어요.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이 작품과 하나가 돼야지, 감동이 돼야지 하고 읽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대, 의미가 뭐지 하고 듣는 거예요. 그것은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 의미를 찾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감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된 잘못은 문학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저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요명한 대학의 요명한 교수님들이 하는 문학 강의 굉장히 많죠. 수십만 조회가 되는 강의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인기가 없는 것도 있고 인기가 있는 것도 있고 댓글을 보면 그야말로 기립 박수를 받는 그러한 유명한 강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강의를 제가 들어본 한도 내에서는 저처럼 말씀하시는 교수님 하나도 못 봤어요. 전부 이 작품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철학으로 풀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니까요. 그것이 두 번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을 배경에 깔고 있으면 또 강의를 하더라도 달라요. 두 번째 강의를 해도요. 전부 철학화하고 있다고요, 문학을. 예술을 철학화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와 비슷하냐면은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 밑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그렸냐면 인간의 절규라고 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하느니라 이렇게 써놓는 거랑 똑같아요. 또더 나아가서 아예 그림을 안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으면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글자로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림을 왜 그려요? 거기다가 이러저러한 뜻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왜 구태여 그림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것을 표현을 합니까?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에는 언어로 다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절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이제 거기에는 불안도 있고 막그 심리적 불안정성, 막 휘둘림, 여러 가지 단어, 100가지도 넘는 단어가 그 속에 있어요. 예술의 장점이 그런 데 있어요. 그 100가지가 넘는 것들이 막 휘감겨서 아침에 보면 다르고 저녁에서 보면 다르고 또 가까이 가서 보면 다르고 멀리서 보면 다르고 또 경험에 따라 달라요. 절규를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 사람 다르고 없는 사람 달라요. 공황 장애가 걸렸던 사람이 그걸 보면 또 다를 거예요. 아이고 나저 그림 보기 싫어하고 뒤로 물러설지도 몰라요. 예술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하게 해요. 그런데 철학은 안 그래요. 절규란 이런 거야 하고 딱 문장을 써 놓으면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고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한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쓰면 철학적으로 잘못 쓴 거예요. 그런데 문학적으로는 달라요. 문학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 열 가지 해석이 나도록 쓰면 잘쓴 거예요. 좋은 의미의 오해가 많도록 써야 돼요. 그래서 풍부해져야 돼요. 이것이 문학인데, 위대한 명작을 갖다 놓고 이것은 1, 2, 3,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문학 작품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가 여기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비너스예요. 그런데 찰칵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놓고 사진을 갖다 놓고 이것이 비너스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진과 실물 비너스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전혀 딴 얘기죠. 살아 움직이는 데 죽었잖아요. 사진까지는 그래도 나아요. 이번에는 찰칵 찍었어요. 뭘로 찍었나? 엑스레이로 찍었어요. 엑스레이도 비너스예요. 그 사람이라고요. 미인이라고요. 아, 미인 중에도 아주 걸수죠. 뼈니까. 뼈야말로 그 사람의 중심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비너스예요. 그럼 비너스예요? 아름다움은 어디로 갔나요? 살아있으면 어디로 갔어요? 문학을 철학화하는 순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있는 이유는 언어의 소통, 이 소통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 훌륭해.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말로 훌륭한 것도 있고, 훌륭하다고 해줄게. 이런 뜻일 수도 있잖아요. 언어는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는 훌륭했는데 화가 나요. 저 사람. 그래가지고, 왜 나보고 훌륭하다고 그래? 그러고서 다툼이 벌어져요. 이런 언어의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근데 좋은 의미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쁜 놈이야. 그런데 기분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들이 평소에 과묵하고 사랑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평생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 서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아침 먹고 가는데 엄마 생신인데 생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돌아오면서 꽃을 한 덩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머니 짠 하고 드렸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기분이 그냥 아주 썩 유쾌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기분 좋다. 그래, 넌 효자로구나. 이렇게 하면 언어를 1번 소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철학적, 의미적으로 쓰는 거예요. 관념적, 개념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언어 소통법이 있죠. 문학적 표현법이 있는 거예요. 언어를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순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이의 등짝을 딱 한번 때려요. 이 때리는 것도 일종의 언어라고 볼수 있어요. 즉, 표현, 소통 수단이에요.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공격하면서 때리는 것도 있지만, 기분이 좋아서 오히려 때리는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으면 야! 막 저를 때리면서. 축구를 하다 골을 넣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 동료들이 좋아가지고 막 덮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덮침이 보통 때는 공격이지만 지금 공격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딱 등을 때리면서, 이 나쁜 놈! 이래요. 그러면 이 나쁜 놈이란 말은 1차 언어에서는 정말 나쁘다는 뜻이에요. 화가 나야 돼요, 상대방이. 근데 2차 언어, 문학 언어에서는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나쁜 놈은 아까 뭉크처럼 뭉크의 그림이 별 규호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이런 다양한 것을 표현한 것처럼 나쁜 놈은 좋은 놈도 아니에요. 그럴 줄 몰랐어도 들어있고 그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풍부하고, 그럼으로써 쾌감이 생겨요. 좋은 놈,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나쁜 놈 한번 말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듣는 사람도 입가에 미소가 떠올라요. 아들도 웃어요. 재미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학이에요. 그렇다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 이 책도 그렇게 읽어야 되고, 그렇게 감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철학적 언어의 1차 사용법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자체는 문학이 아닌데
그것을 다이빙대 삼아서 붕 떠올라서 지금 말씀드린 언어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직접 느끼고 감동하고 간접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예술적 맛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독서법이고 이것이 오해의 근원인 언어를 넘어서서 이해의 가교, 그 이해 중에도 아주 넓고 아주 심오한 이해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갈 때에 어떤 면에서 그것을 침묵, 언어 없음, 말 없음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에요.